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N 종합뉴스 진행의 문석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한국일보, 뉴욕 중앙일보, 기동뉴스 협찬입니다. 뉴욕시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시민의 실내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했습니다. 뉴욕시의 지침은 의무화가 아닌 강력 권고에 그쳤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8월 2일 백신 접종자도 실내 환경에서는 마스크를 쓸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욕시에서는 대중교통과 병원, 학교 등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날 뉴욕시는 지난주부터 시작된 백신 접종 시 100불 지급 정책에 힘입어 총 접종 횟수 1천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뉴욕주가 식당과 술집, 스타디움 등 민간 사업체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고객들만 입장시켜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2일 민간 사업체들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어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내릴 수 없다면서 민간 사업체들은 자체적으로 백신 접종자들만 고객으로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이미 한 달 전부터 라디오 시티 뮤지컬에서는 백신 접종을 받은 손님만 받고 있지만 모든 쇼가 매진이라며 손님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은 민간업체 입장에서도 엄청난 이익이며 뉴요커들에게 백신을 장려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지사는 이와 함께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와 항만청의 모든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내렸습니다. 노동절 이후에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직원들은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의 유행으로 재개장을 앞둔 뉴욕의 브로드웨이 극장가도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브로드웨이와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를 포함한 뉴욕의 주요 공연예술계가 이러한 방역 지침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우선 브로드웨이는 최소 오는 10월까지 41개 전체 극장들을 대상으로 관객과 공연자, 연출진, 극장 직원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이 불가능한 만 12세 미만의 어린이와 의료적, 종교적인 이유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소수의 관객들은 대신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관객들은 음식물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 항상 극장 내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16개월 만에 다시 기지개를 켜는 브로드웨이 극장가의 백신 마스크 규정은 9월 4일 막을 올리는 패스오버 공연부터 적용됩니다. 9월 말 문을 다시 열 예정인 메트 오페라와 10월 재개장하는 뉴욕 카네기홀은 백신을 맞을 수 없는 12세 미만 어린이들의 입장을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메트 오페라 역시 공연자와 오케스트라 멤버, 합창단원,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프라미스 교회 허연행 담임 목사가 7월 29일 뉴욕시 의회 전체 회의에 앞서 뉴욕시 소수계 커뮤니티를 대표해 개회 기도를 했습니다. 이날 허목사회 개회 기도는 피터 구 뉴욕시 의원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피터 구 의원은 개회 기도 요청을 흔쾌히 수락한 허목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문석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